저기 뭐냐 댓글에 또 네. 장훈지 선수 진짜 시원하게 잘 치네라고 네. 해주는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훈지 선수 드라이버 거는 보면 너무 시원해요 네. 제가 네, 맞습니다. 약간 쿨남이라고 붙여주고 싶어요 쿨남. 쿨람. 아,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렇죠 제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희의 컨셉은 그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전문성 가진 그 해설을 들으실 거면 아까 들었었어야 돼요 저희의 컨셉은 이렇게 네. 또 소통하면서 재밌게 네, 맞습니다. 편하게 같은 느낌으로 네, 관람하는 네, 느낌으로 저희는 그냥 우리 사석에서 그냥 서로 대화하듯이 네 만담꾼이래 네, 만담꾼 만담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색다른 도전 네, 해설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부 2부 이렇게 해서 컨셉이 있거든요 네. 저희 컨셉은 요거고 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아까 전에 박지영 네. 감독님이랑 캐스터 분께서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개인 방송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저기 또 보면은 네, 지금 보시면 생체와 소통하는 해설도 너무 좋아요라고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네, 네. 상처는 전혀 받지 않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네, 상처는 1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저희는. 네. 이 좋은 경기를 저희끼리 봐서 너무 네. 죄송할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네. 2단식의 선수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2번 단식에서 인삼공사 팀에는 네. 임종훈 선수가 나와 있고요. 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네. 정영식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두 선수도 네. 훌륭한 선수들이죠. 네, 네, 맞아요. 물론 뭐 지금 국가대표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는 정영식 선수지만 네. 임종훈 선수 이제 국가대표 출신의 지금 네. 네, 선수고요. 네. 뭐 언제든지 국가대표가 될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 다시 선발전을 했을 때. 네. 네. 그만큼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 저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질문에 삼성생명팀은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삼성생명팀이 이번 대회를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삼성생명팀에 탁구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렇죠. 그 스포츠단이 다 스포츠단이 있으니까. 다 네. 있는데 그 다른 스포츠단의 선수가 네. 코로나 뭐 확진이 됐는지 확진자랑 겹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네. 접촉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선수들 탁구단 선수들도 이번 대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네, 맞아요. 네, 남녀가 그래서 다못 나왔죠? 네, 못 나오게 됐기 때문에 아직 여기 오늘 이 시합장에서는 저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두분 해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박부장님.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해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는 네. 뭐 소통하면서 하는 방송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대우님이 정영식 선수 역전승 보고 울었대요. 제가 봤을 때 올림픽 때그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네. 10대 3인가 10대 4에서 네. 이겼던 그 경기를 보고 네. 울었다고 했는데 저도 울진 않았지만 감동받았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네. 자, 이제 2번 단식이 시작이 됐는데 네, 양팀 KGC 인삼공사에서는 이번 경기를 꼭 이기고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양팀 그 응원이 굉장히 뜨겁네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 임종원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네. 막 이렇게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네. 짧은 스윙에서 네.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오! 지금 보시면 별로 그렇게 세게 안건 것처럼 보이는데 네.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선수라 네. 공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걸 스윙이 볼수 있습니다. 간결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짧은 스윙에도 저 정도의 위력이 임팩트가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이 웨이트 훈련은 따로 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웨이트 훈련은 항상 꾸준하게 다 하고 있죠. 네, 탁구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벤치 네. 건너에 팀 네. 선수들 응원이 초반부터 치열하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뒤에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도 네.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우와! 와! 이런 겁니다. 임종훈 뭐예요, 이거? 선수의 매력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와! 네.
여지 없습니다 그냥.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지금. 네네네. 마린 모. 아 해설님 정확하시네요. 제가 임종원 선수 팬인 이유입니다. 아 네. 네. 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탁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 왼손 감지라는 게 있잖아요. 아 왼손잡이에 대한 좀 네. 약간. 왼손이 멋있게 치면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제 드라이브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오빠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니에요. 오빠도 멋있습니다. 네네. 마랑도 저건 못 받을 듯. 못 받죠. 네, 맞습니다. 자, 장영희 서브. 아, 네트. 아.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가서 임종원 선수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5대 2. 정영수 선수. 오 벤치석을 갑자기. 네. 벤치석 처음 봅니다. 네. 아. 이번에 정영수 선수 코스가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미들 코스로 살짝 강하게 이번에도 아마 정영수 선수 조금 강하게 했으면 네. 민정우 선수한테 카운트 드라이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센스 있는 오프 드라이브로 득점을 따냅니다. 자, 임종훈 선수 서브 길게 뒀죠? 이게 아마 작전은 서브 길게 넣고 여기 왔을 때 백드라이브로 네. 이제 걸어야겠다라고 세우고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다 정영희 선수의 그 포핸드 드라이브 회전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자 단체 결과는 포스코 에너지 팀이 3대1로 네, 승리해서 우승했습니다. 서브 길게 넣었죠? 드라이브 드라이브 들어왔나요? 맞다. 들어왔습니다. 와우 아. 와우 정영식 네. 선수의 패대기 네 마지막 패대기 승신 93 아. 5대5를 만듭니다. 네 중이 아버님께서 중이 네. 아버님께서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회에서 사용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아, 조금 늦었어요. 네, 지금 조금 늦었네요. 네. 남자 선수들 경기 보면은 네네. 이렇게 찍히는 포인트 많이 나오거든요. 네. 댓글에서도 찢었다라고 하는데 네. 찍히는 포인트 기다리면서 계속 저도 뒤에서 잘 보고 있겠습니다. 네. 반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용공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번 대회 공식 용구는 DHS 올림픽 때 사용했던 공으로 네. 사용하는 걸로 네. 보입니다. 네. 전지희 선수 라켓 러버는 저는 모릅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네, 제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물어볼 텐데 지금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임종훈 선수 응원이 댓글이 네.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우리 영식이 정윤 선수 화이팅. 네 임종훈 네. 힘내자. 임종훈 화이팅. 이 응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6대 6 임종훈 선수의 서브. 자, 살짝 더 붙었죠. 어머 끊어졌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숫싸움이에요. 네. 네. 전에 여자 게임에서도 그랬고 아까 정원진 선수도 살짝 그랬는데 네네. 여기 미끄러운지 자꾸 잘 미끄러지더라고요 선수들이. 이게 밑에가 이제 고무 이제 바닥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예, 조금씩은 이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거 미끄러지면 안 될 텐데. 그만큼 힘이 좋은 거죠 하체 힘이. 자 8대 6 임종훈 선수 입장에서는 네. 이번 리시브 하나 잘 버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임종훈 선수도 백핸드에서 지금 두 점을 지금 내리쳤는데 아~ 이쪽
쪽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표정을 네. 플레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현재 탁구가 거의 이제 포핸드, 백핸드 이제 드라이브를 좀 많이 구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범실이 좀 많아지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섞어서 한다 보면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 선수의 백드라이브 성공하면서 9대 7. 자, 윤영 선수는 지금 서브 놓고 선제 공격 해야 될 텐데, 그쵸? 네네. 자, 서브 예윤. 아! 지금 보면 요런 플레이 지금 백드라이브 있잖아요. 상대방이 네. 정영수 선수가 이제 살짝 루프 서브로 걸었을 때 지금 임종훈 선수가 백드라이브로 지금 연속 3개를 지금 미스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럼 요런 플레이가 나왔을 때 한 번쯤은 받아주고 네. 하는 플레이를 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받았어요. 백드라이브. 잘 받았는데. 예. 제가 그 정영식 선수 그 경기하는 걸 좀 많이 봤는데 네. 항상 봐도 네. 항상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탁구를 안전하게 잘한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네. 잘 풀어나간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정유 선수가 물론 시합을 해서 질 수도 있고 네. 이길 수도 있는 경기가 분명히 있겠지만 네. 항상 동일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정유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랑 네. 물론 잘 치는 국가대표 선수이지만 그럼요. 뭐 비교적으로 네. 장우진 선수 게임할 때 보면 뭔가 시원한 느낌을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정영희 선수는 상대적으로 경희 선수만큼 그 시원함은 좀 덜하지만 네. 미스가 쉬운 볼 미스가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점수 따야 될 땐 정확하게 따주고 이 정확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영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범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안정감이 네. 그만큼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정감이 네. 저렇게 있다는 건 진짜 네. 연습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아이, 그럼요. 뭐 물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서유영 선수의 빠른 미사일 서브 정희 선수한테 보여주세요. 네, 뭐 기회가 되면 네.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모두 맞지 않을까요? 저한테 받는다고 합니다, 그 서브. 오빠 미스를 받으니까. 많이 해주시니까. 네, 자,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서브 튀기놓고요. 네. 자, 임종 선수 백 디펜스가 조금 네. 안 좋은가요? 네, 약점인가요? 불안하죠, 지금. 네. 원래는 임종훈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네. 아까처럼 상대가 루프 서브로 걸었을 때 네. 백드라이브, 카운트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근데 오늘 지금 보면 백드라이브 미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좀 네. 패턴을 좀 바꿔서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도 탁구 테이블 메이커에 따라 뭐 경기력이 좀 달라지나요 하는데 이거 경기력이 굉장히 많은 걸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번 탁구대는 넥시 네네. 브랜드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네. 넥시가 선수들이 얘기하기로 살짝 이리 뭐라 해야 되지? 떨어진다 해야 되나? 이렇게 밀린다 해야 되나? 이렇게 바운드가 조금 약하다? 네네네, 뭐 네네. 그렇대요. 네. 네. 근데 이번 올림픽 경기 때 쓴 네. 산웨이 탁구대? 산웨이 탁구대도 살짝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임종훈 선수의 백드라이브가 네.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제가 몰랐네요. 네. 지금은 임종훈 선수가 아까 전에는 이제 1게임 같은 경우는 정현 선수가 루프 드라이브 걸었을 때 지금 백드라이브 카운트 드라이브 계속 했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받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플레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붙어서 네, 공격적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 길게 넣었죠? 범실. 서브 미스를 했네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그 제가 또 뭐 아까 처음에 말씀했겠지만 저희 뭐 편하게 네. 얘기할게요. 네네. 오빠는 네. 여기
이렇게 남자 선수들 샷 보고 있으면 어찌됐고 오빠도 예전에 네. 실업 현역 선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치고 싶고 막 그래요? 이거 보고만 있어도? 아, 네. 지금 저 들어가서 같이 게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네, 네.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네, 네. 아니면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네. 게임하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그런 아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 나도 여기 있으면 막 들어가서 치고 싶고 막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물론 정말요? 당연히 제가 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네,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 하고 한번 겨뤄보는 게 네. 어딥니까? 네. 막 진짜 예를 들어 게임이 너무 안 돼도 괜찮아요? 아, 저 그냥 10대 0으로 져도 됩니다. 아. 네, 진짜로. 네. 에이, 설마 10대 0은 한 점은 따겠죠. 그렇죠. 우리 후배들이 네? 한 점은 주겠죠? 네, 사회 탁구 또 한번. 저 이거 봐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 만나 하다가 또 봤는데 또 미끄러질 뻔했어요. 임종 선수가. 네, 맞아요. 임종 선수 오늘 탁구화가 네, 탁구화가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뭐 발 닦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아, 근데 사실 그렇게 한번 미끄러지고 나면은 네. 쉽게 돌기가 네. 와, 나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임종훈 선수의 지금 정인 선수가 드라이브로 계속 밀어냈거든요. 네. 임종훈 선수 지지 않고 백드라이브로 밀어냈습니다. 네. 자, 임종 선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네. 빨리 재플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대 자, 지금 로제님께서 김민상 네. 오빠의 이 선수들이랑 경기를 12대 1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로제님. 네. 네. 자, 경기 집중하시죠. 알겠습니다. 7대 3. 자, 임종은 서브. 나왔어요. 백드라이브. 아! 이번에는 임종훈 선수 백드라이브 잘 먹혔는데 마음먹고 돌았는데 네. 미끄러지지도 않았는데 네트가 살짝 나왔어요. 네. 이번 포인트는 정일 선수의 네트 행운으로 네트. 네. 행운의 네트로 1점을 더 챙겨갑니다. 자, 서브 됐고요. 치키타. 아, 네. 엄청나게 갔어요. 네. 여기서 저는 바로 뒤에서 보고 있는데 네. 네트를 진짜 싹 타고 가는 게 그쵸, 보이죠? 네, 네 저도 지금 그거 보고선 이 선수들이 저거를 근데 치키타를 건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손목 힘이 좋다는 네. 뜻이겠죠? 맞아요. 네. 이 동호인분들이 많이들 치키타를 하려고 막 하지만 네네네네. 아, 진짜 엄청난 손목 힘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임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아까운 그런 점수가 될 거예요. 네. 지금 임종훈 선수도 리시브 미스를 하고선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네, 누구보다 아쉽겠죠. 네, 임종훈 선수 표정을 보면 포기란 없다. 약간 이런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맞죠? 좋아요. 정영식 선수의 행운의 네트가 다시 네. 한번 나오네요. 네. 아, 정영 선수도 이게 네. 미안한지. 네네네. 미안하다고 이제 제스처를 취해주네요. 네. 아, 이병훈 선수의 백드라이브, 카운트 백드라이브가 감이 조금 온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저 기술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인데. 네, 네 맞아요. 지금, 두 번째 게임부터는 이제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근데 네트도 실력이겠지만. 네. 되게 중요한 스코어에서 적재적, 네. 적소에 네트가 나와줬어요, 정윤 선수. 네, 맞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윤 선수가 두 번째 게임도 따내면서 2대 0으로. 네. 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네, 더. 맞습니다. 임종훈 선수가 이번 게임을 정윤 선수를 네. 승리를 가져오면서 한번 끊어주고 복식에 또 승부를 보면 제일 좋을 텐데 네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임종훈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뭐야 그 명언 한번 해주시죠. 명언이요? 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서효용의 명언입니다. 명언입니다. 저 이번 대회 명언. 네. 뭐 다들 아시고 있겠지만.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아니, 안재현 선수 없어서 아쉽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재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재현 선수의 탁구 치는 스타일도 그렇고. 네. 저는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못 봐서 아쉽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 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네, 많이 있어요. 안재현 선수. 팬이. 안재현 선수 플레이가 또 시원시원하잖아요. 아, 멋있죠. 네. 네. 안재현 선수 게임하는 거 보면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보면 네. 신기하게 치는 그런 포인트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네. 자, 홍콩탕님이 주상 전화 치킨 족발 뭐. 뭐. 저는 치킨 족발 두 개 다 시켜 먹습니다. 네. 임정훈 선수와 정영식 선수의 나이는 네, 지금 정영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른 살이고요. 서른 하나 아니에요? 서른 살이 지금.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임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25살입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어리네요, 임정훈 선수가. 네네. 자, 첫 포인트는 임정훈 선수 가져갔고요. 네트. 자, 임정훈 서브. 아, 이런 게 임종훈 선수한테 걸려줘야 되지. 맞아요. 이런 게 들어가서 정도 챙겨야 되는데. 네, 자꾸 이런 데서 미스가 자꾸 나오네요. 아쉽습니다. 자, 저 서브. 아, 그러니까 저런 게 들어가줘야 네.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임종훈 선수도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들어가야 되는 공인데 이게 이런 플레이에서 자꾸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예, 임종훈 선수 입장에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트. 아~ 적재적소에 또 들어가는 빠른 서비스. 네. 눈치 싸움이거든요. 저 네, 빠른 맞습니다. 서비스 넣는 건. 정현 선수가 이번에 두뇌 플레이가 네.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정 선수가 원래 들어가줘야 될 부분들이 지금 네. 미스가 많이 나는 게 네. 박자가 조금 빨라서 그런 걸까요? 이 그 정현 선수의 박자가? 박자가 빠른 것보다는 네. 지금. 정영식 선수의 회전량을 네. 예, 임종훈 선수가 그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만약에 했다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영식 선수도 알 거예요. 내가 네. 루프를 걸었을 때 임종훈 선수의 백핸드 카운트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회전량을 많이 줘서 예, 미스하는 게 아닐까 쉽습니다. 네, 지금 4대 1로 네. 점사가 벌어지면서 임종훈 선수가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그냥 끌고 간다 그러면 네. 임종훈 선수가 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네. 네, 중간에 한번 타임을 네. 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네, 지금 댓글에 해설이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네요라고 하는데 네. 어제보다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네, 그쵸? 맞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또 끝나고 네. 가볍게 밥을 먹으면서 네, 네. 여기 시험연맹 측이랑 또 얘기를 네. 또 많이 하면서 오빠랑 네. 또 저랑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그냥 우리대로 좀 편하게 잘 하자. 네, 네. 네 어제, 어차피 우리 네. 컨셉은 이거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저희가 지금 해설을 하면서 저희도 어제 느꼈던 느낌이지만 해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무겁게 좀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어제는 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저희 스타일대로 좀 재밌게 시청자분들과 같이 재밌게 소통하면서 해설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예, 예능으로 예. 맞아요. 홍욱타님이 잘 얘기해 주셨네요. 아,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네, 지금도 멋진 랠리였어요. 네, 지금 임종훈 선수 잘 밀어냈고요. 네. 네, 마지막 드라이브까지 네. 네, 성공시키면서 한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아까랑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어찌됐건 이번에 실업연맹 측에서 네.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저랑 오빠를 모신 거고 네. 저희는 저희대로 네. 또 이제 저희는 동호인분들이랑 조금 더 친근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통도 많이 하고 네. 같이 리뷰하는 느낌, 관전하는 느낌으로 리액션하는 느낌으로 네, 네. 잘 해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장님 애드립 보러 오셨다고 하네요. 애드립 많이 치세요? 네? 저 방송할 때 애드립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안 치세요? 네? 아, 귀 아파. 애드립 좀 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또 말하는 동안 정현 네. 선수가 또 한 점을 챙겨갔네요. 근데 이 드라이브. 아, 잘했네. 치네. 지금 임종호 선수 리시브 진짜 좋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잘 만들어 놓고 네. 지금 너무 급해 보입니다. 임종호 선수. 아, 점수가 많이 벌어졌네요. 네네. 자, 서브 있고요. 드라이브. 아. 네. 아, 제가 지금 그 임종호 선수 플레이를 좀 보면서 네. 저도 답답하게 느껴져요, 지금. 네네. 네, 지금 임종호 선수는 더 느끼겠죠, 그 느낌을. 네. 이거를 그냥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네. 풀어서 네네. 네,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스입니다, 지금. 네. 나이스. 드라이브가 잘못된 용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왜 잘못된 용어예요, 이게? 네. 언제부터? 네, 맞습니다. 드라이브는 많은 분들이 네. 물론 공식적으로는 네. 뭐 어디에서 규정을 지어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저희 그냥 많은 분들이 아시고 네.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제가 드라이브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드라이브. 아,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면 네. 임종원 선수 충분히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가운데 네. 오는 거 잘 지키고 위에서 완전 탑 스핀 걸어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6대 5까지 따라잡은 임종원 선수. 네. 지금 6대 2에서 네. 4개를 챙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몰라요. 임종원 선수가 느낌이 네. 뭔가 좀 착실하게 네. 착실하게 게임을 다시 네. 시작해 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경기를 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식 용어 같은 거는 네, 네. 저희 1팀에서 네. 아주 멋있게 해 드릴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즐겁게 그냥 같이 소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놓고 아, 저게 안 들어가요. 지금 임종원 선수가 지금도 임종원 선수 미사고 나서 네. 본인 라켓으로 본인 다리를 때렸어요. 네. 그만큼 아쉽다라는 뜻인데 네. 진행 같은 경우는 서브 잘 놓고 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금 백쪽으로 들려서 왔거든요. 왜 안 들어가냐고요, 저게. 아,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또 임종원 선수 영희 네. 선수도 팬이지만 네. 임종 선수 팬으로서 왜 답답하네요. 네, 이렇게 놓고요. 드라이브 놓고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습니다. 임종 선수 이거 받는 거 잘하죠? 드라이브 다시 백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아쉽습니다. 엄청난 랠리 끝에 네. 정영희 선수가 한 점을 이기면서 네. 8대 6. 아, 이번 포인트는 임종원 선수가 백에서 지금 떨어져서 백 드라이브 걸었잖아요. 네. 하나 걸고 돌아서 포인트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네.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남네요. 아, 저거 잘하는 선수인데. 네네네. 아쉽네요. 제가 더 아쉽습니다. 오! 나이스! 오, 좋아요. 기다려야 돼요. 이 정현 선수가 자꾸 임종원 선수 가운데로 많이 걸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기다렸다가 네. 반박자 빠른 드라이브로. 네. 이거를 너무 강하게 안 하려고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임종호 선수가. 네, 리시버의 회전이 엄청 걸린 듯. 네, 맞습니다. 회전량이 엄청납니다. 넷. 임종호. 이번 네. 포인트 따고 가야 돼요, 임종호 네, 선수는. 그렇죠. 임종호 선수 같은 이번 세트를, 이번 게임을 꼭 따내야 됩니다.
25 공들였고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좋아요. 자, 김종훈 선수 4점을 치고 있다가 네. 지금 동점까지 잘 따라붙었습니다. 네. 아, 여기에서 이제 임종훈 선수의 서브인데 요번 서비스 때 득점을 내서 10대 8로 이기는 것이 임종훈 선수한테 좋겠죠? 서브 넣고요. 아, 네트. 네,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서브 넣고 백 드라이브 미스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임종훈 선수. 하나 받아놓고 네. 네, 플레이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많이 아쉽죠. 네. 지금 자세가 다리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받았어요. 다리가 빨리 안 잡혀져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만큼 명식 선수의 네. 리시브가 네. 예측이 안 됐다는 거겠죠. 지금 생각보다 전일 선수의 백드라이브도 그렇고 포핸드 드라이브도 그렇고 회전량이 조금씩 더 걸려서 오고 있습니다. 아, 저거 미사일 볼 아닌데, 그쵸? 네, 맞습니다. 저 발이 미끄러운지. 네, 오늘. 쳐다보고 있는 게. 네, 임종훈 선수가. 네. 탁구화가 새 건가요? 새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탁구화가 새 것 같은 경우는 공모하고 이제 마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아, 저게 좀 많이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살짝 미끄러졌거든요. 네. 장영식 서브 그렇고요. 아~, 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네. 게임도 미래세 증권의 장영식 선수가 3대 0으로 이기면서 네. 네, 전체 스코어 네. 2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3번 복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3번 네. 복식을 네. 앞두고 광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